오늘은 초등학교 고가활동 2학년 2학기 61쪽이 초다지기 7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표정, 모습, 애벌레, 흉내, 차례, 마법사 적어보겠습니다. 표정, 피읍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요를 3, 4번에 적습니다. 정자 지읒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2형을 4번에 적습니다. 모습 미음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길게 가로액을 적습니다. 습자 시옷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액을 적습니다. 비읍을 4번에 적습니다. 애벌레 2형 1번 3번에 동그랗게 2형을 반씩 적습니다. 짧게 길게 세로액을 적습니다. 비읍 1번 모서리에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적고 리을은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레자 리을 1번 3번 끝을 빛이 올립니다. 짧게 길게 세로액을 적습니다. 흉내 히읗은 1번, 2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3번에 비쳐 비스듬하게 비쳐내리고 4번에는 똑바로 적습니다. 2형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넷자 1번, 3번, 4번에 비쳐 올립니다. 짧게 길게 세로액을 적습니다. 차례 치엇은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적습니다. 리얼은 1번 3번에 나누어 적고 끝을 약간 올립니다. 2번에 하나 4번에 하나 점을 찍고 짧게 길게 세로액을 씁니다. 그 다음 마법사 미음은 1번 3번에 반씩 나누어 적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액을 적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법자 비읍 1번 모서리에 적고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액을 짧게 긋고 비읍을 4분에 적습니다. 아, 시옷은 1번 3분에 반씩 적습니다. 2번 4분에 길게 세로액을 적습니다.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표자는 이렇게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정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모자도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에 있어서 3, 4분의 오는 모음은 오나 요나 으가 되겠습니다. 습자는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네요. 1, 2분의 자음이 오고 3, 4분의 자음이 오는 이런 글자는 마른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애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서 적는 글자네요.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습니다. 레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이 되겠네요. 불자에서 있어서 리을 간격을 갖게 해주고
벌자는 내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흉내에서 흉자에서 유, 3번에는 삐쳐서 내리고 4번에는 똑바로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자, 니은의 끝부분이 에에 붙도록 적어주면 됩니다. 차례, 리얼, 끝부분 약간 삐쳐 올립니다. 그 다음 마법사에 있어서 이너비와 이너비는 비슷하게 해주면 되고요. 이너비, 이너비도 비슷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비읍은 크기가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사는 시옷 1번, 3번 반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이 오는 글자는 대부분 자음을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2학년 2학기 61조 기저다지기 7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